인천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청년으로까지 확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발굴해 새로 신설하는 청년 미래센터에서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300만 명의 인천 인구 중 청년 인구는 85만 명에 달해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그중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고립 청년은 5%인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며 은둔 청년은 약 2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회복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들이 도움을 받긴 쉽지 않습니다. 23일 인천시는 올해부터는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단전 단수, 건강보험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명예사회공무원을 비롯한 인적 안정망 확충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발견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보다 좀 촘촘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선 청년 미래센터를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겐 최대 200만 원의 가족 돌봄비를 지원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와 청년 중심의 자조 모임을 제공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에겐 자가진단 방법과 도움 콜센터 등 사회에 나서기 위한 발판을 제공해주고 일체험 기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할 때 가족 돌봄이라든지 고립 은둔 청년 등 신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되면 이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서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도움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자립과 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시범 사업인 청년 미래센터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되며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